유전자는 선택으로 변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여러분이 이 얘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산돼지, 집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산돼지, 집돼지는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산돼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를 지배합니다. 네. 그래서 본래 집돼지나 산돼지나 꼭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돼지가 집으로 오면 뭐가 필요 없어요? 네, 이게 송곳니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코끼리의 그 성화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돼지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든 내면적 환경이든 다 이 환경은 유전자를 지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왜 선택이라는 게?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선택을 해요. 나는 이거를 믿는다. 난 이거 못 믿겠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신뢰가 있는 곳에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딱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이제, 자,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선택이 필요가 없어요. 환경만 주어지면 돼.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아, 역시 유전자는 그 뜻에, 생각에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탁 이제 확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을 때, 그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 암도 낫게 되어 있구나라는,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생기가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병이 치유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조건 반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건 반사라는 것은 그냥 어떤 뜻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는요, 신 레몬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 안에서 벌써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침이 지금 나온다고. 그래서 아, 레몬은.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도 그 유전자 반응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속이 먹은 거 올라 그런다. 그렇죠? 네. 그 우리 몸은 말에, 뜻에 반응해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반응을 하는데 그 세포 속에 뭐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유전자는 무엇이더라? 오늘 아침에 글자다, 글자. 유전자는 문장,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도 1과 0이라는 글자로 기록해 놓은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반사도 유전자가 즉각적으로 어떤 뜻이 들어갔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뜻이 없으면 유전자는 반응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조건 반사라는 실험을, 그 러시아의 유명한 생물학자, 그 과학자 이름이, 파블롬 박사가, 이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개를 이제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자, 여기 이제 종이 있죠, 종. 개한테, 개 눈앞에서 총을 땡 쳤어요. 땡 소리가 났어. 개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왜? 그 종소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 반응 안 해요. 뜻을 알아야 돼.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땡. 또 땡 치니까 걔는, 아, 이게 뭐 하자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땡 치고 놓고 맛있는 간식을 탁 준 거야. 또 땡 치고 맛있는 간식을. 그러니까 걔가 한 서너 번 하니까 뭘 잡았어? 감을 잡았어. 뜻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아하, 종을 치면 간식을 주겠다는 뜻이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종소리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 즉, 간식을 주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야. 간식을 주겠다는 신호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주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것.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상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거는 사업하는데 필요해. 상징을,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뭐를 만들어야 돼? 로고를 만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로고가,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이게 중요해. 예. 네. 그래서 로고를 보면, 아, 참, 잘 만들었다. 이쁘다. 저는 요즘 기아 로고가 그렇게 좋아. 옛날에 막 기, 아, 하나도 안 이쁘고, 근데 이제 멋있어. 기야, 보면 속이 시원해. 기아차가 사고 싶어. 그래서 기아차를, 우리 새로 나온 소렌토를 샀잖아요. 전 소렌토 팬이야. 이때까지 소렌토를 한 13년, 12년인가 13년 탔나요? 또 소렌토 샀어. 근데, 그래서 이제 로고도, 이제, 저 로고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저런 거 만드는 소질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렇게 만들고 싶더라고. 그래서, 유전자에다가, 뭐예요? 진, 선, 미. 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로고는 상징이야. 아, 근데 상징은 어떤 인상을 남기는 거야.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거를 깨달아야 돼. 알겠죠? 무엇을 상징하는 거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모세 율법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꼭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 안식일, 유대인들 아직도 안식일 지키지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해, 이거는. 할례. 할례. 그래서, 할례를 안 했으면, 그건 유대인으로 안 쳐줘. 외국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그래, 너는 우리 유대인 맞아. 이 할례. 그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 할례가 상징이에요. 뭐를 상징하는 거게? 할례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누가 해주는 거야? 아빠가 해줘요. 그때 그 8일밖에 안 된 아기를 그거를 포피를 자르면요, 애들이 막 아파가지고 하고 막 피가 나요. 뭘 상징하는 걸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너희 모두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는 약속이요, 상징이다. 이 아시겠죠? 그 구약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런 약속이요, 상징.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러? 구약이라고 부르잖아. 구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나간 약속. 지나간 약속. 왜? 구약은 뭐를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이요, 약속이요, 상징이다 이 말이야. 감이 잡힙니까 이제? 그래서 그 약속, 구약 약속, 약속을 이제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켜. 우리가 어떻게 피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니까. 아시겠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도 뭐요? 약속이야.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면 너희는 비로소 쉼을 얻는다. 어디에? 너희들의 마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매주 하루는, 그렇죠, 또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는 마음의 쉼을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쉼을 연습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일곱째 날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 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어.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고 영원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약속을 모르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꼭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꼭 받아야 돼.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꼭 구원해야 돼. 이 말과 똑같아. 그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한다는 약속인데,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는 거야. 왜 우리는 약속을, 우리가 한 약속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신앙의 방향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을 약속으로 보는 신앙이 있고 구약을 뭐예요? 명령으로 오해하는 신앙이 있다. 지금 신앙은 다 지금 명령으로 오해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명령을 지켜야 돼.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돼야 돼. 자, 네, 그러면 다시 조건반사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할례, 그러면, 와, 그건 약속이야.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유전자 켜져. 자, 천국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럼 할례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픈데. 적당히 할례 안 받고 천국 갈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신앙이 아니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너희들이 못 지키는 율법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너희들 대신해서 지켜주고 너희들은 구원할 거야. 그래서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못 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거 그래서 이제 종을 파블로 박사가 이제 땡 치면 걔는 뭐요 뜻을 알면서부터 어떻게 해 엔돌핀이 나와 엔돌핀 유전자가 딱 켜지는 거예요 종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면 종소리를 땡 치면 그걸 듣는 순간 그 뜻이 전달돼서 맛있는 간식 주신대! 라고 하는 순간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산되고 마음이 기뻐지면서 꼬랑지가 이 조건반사.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치유가 되시려면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찌그러진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 복구 반응이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순간 조건 반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뭐 먹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 우리는 자꾸 먹는 거를 약으로 생각해. 진짜 약은 하나님의
그 생기야. 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아를 내가 깨닫고 느낄수록, 와, 조금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횟수를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유전자 반응이 빨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막 침이 막 나와. 침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횟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구태여 종을 들고 쳐야 될 필요도 없어요. 바블로 박사가 이제 딱, 들어오면 걔는 즉각적으로 뭐를 쳐다봐, 지가. 지가 종을 쳐다본다고? 빨리 들고 뭐요? 치라고! 그리고 종 치는 거 생략할 수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이. 그냥 종 치지 말고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모든 유전자 반응이 더 확실해지고 강력해지고 더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더 깊이 하고 더 깊이 깨닫고 와 이게 그렇구나 하면 성경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게 내 속에서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더 강력해지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 불러. 생명을 막 주는. 그래서 꺼져가면서 죽어가는 나를 어떻게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T세포가 빌빌하는 T세포를 어떻게 더 유전자를 켜줘서 암세포가 더 활발하게 싸우게 하는. 그게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하고, 막, 지금, 성경 공부에 지금 열이 막, 열을 막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 예, 네, 여기 한 분 있어요. 저 뒤에도 한 분 있고, 예. 네. 보면, 얼굴이 점점 뭐예요? 밝아져. 밝아지고, 생기가 돌고, 예. 네. 확실히 생리적으로 달라진다니까. 네. 유전자 활동이, 예. 네. 확실하게 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는 종 안 쳐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네, 이제 상징은 생략. 네, 우리 파브로 박사님만 왔다 하면 이제는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더라.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착 열어도 뭐예요? 열어서 착 한마디만 읽어도 어떻게? 야, 그런 뜻이었지, 맞아. 참,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는, 파브로 박사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왜? 하여튼 간식 주러 왔다는 뜻이니까, 뜻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뜻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뜻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와닿을수록 유전자 반응은 더 뭐예요? 강력하고 확실한 반응을 보인다. 자, 그런데요. 근데 이제
한 다섯째쯤가 돼서 바로 박사가 이제 오늘 발자국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걔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 벌써 꼬랑지는 막 맹렬하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 바로 박사 타고 왔어. 그래서 종을 탁 들고 땡! 이제는 진짜 간식을 줄 차례야. 그래서 바로 박사 딱 놓고 그냥 나가버렸어. 걔가 어떻게 느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네. 유전자가 탁 켜졌는데 어떻게? 뻥이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를 억장이 무너지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야. 얘가 나를 이렇게 배신을 했어. 이 개는 파블로 박사를 그냥 믿었어. 오시면 맛있는 걸 준다. 나는 믿어. 그러니까 이 가장 사랑하는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야. 네. 그건 그냥 나를 어떻게 기절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가 너무 막히니까. 기가 꽉 막히면 잠시 동안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럼 쓰러져요. 그만큼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뭐예요? 죽기도 한다. 그만 그게 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박사 가버렸어. 걔는 어떻게 해요? 억장. 그럼 유전자가 팍 꺼져버려요. 기가 꽉 막히니까. 그런 게 계속되면 우울증 걸려. 밥도 못 먹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저도 우리 애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약을 하는구나. 억장이 뭐예요? 그대로 방바닥에 그냥 쓰러지듯이 쓰러져서 즉각적으로 뭐 했게? 두 손을 모아. 하나님. 말도 안 나와. 그저 뭐야?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기도하고 다시 그런 상황을 뭐요? 이제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그게 폭 꼬꾸라져 버리면 진짜 유전자 꺼져서 안 켜져.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죽는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이 돼서 그 억장이 무너진 거 극복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T세포 유전자 완전히 꺼져서 암세포가 아무리 생겨도 뭐요? 안 죽이는 거야,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암 환자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걔가 억장이 무너져서 끝났어. 그 다음날 바보로 박사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걔가 어떻게 할게? 꼬랑지를 흔들었을까?
흔들고 싶기도 하고 또 속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야. 이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벌론 박사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사랑, 신뢰, 이게 건강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받았다. 억장이 무너지더라.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이 얼마나 건강상으로 손해를 보는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파브로 박사가 이제 왔어. 왔어. 이제 그러니까 와서 이제 또 뭐요? 종을 탁 들었다고. 들고 종을 이제 치려고 하니까 꼬랑지를 어떻게 흔들을게? 흔들랑 말랑 흔들어. 그건 뭐예요? 반신반의야. 이만큼이 믿음이 중요해. 믿고 싶기도 하고 이게 오늘도 속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유전자가 잘 안 켜져. 정말.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흔들랑 말락하고 그래도 줄 수도 있다. 오늘은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흔들랑 말락 흔들었는데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놓고 또 나가버렸어. 그 억장이 더 무너졌어. 네. 이제는 그 좋아하던 주인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신뢰. 네. 그래서 딱 주인이 그 다음날 다시 왔어. 꼬랑지 흔들어, 안 흔들어? 안 흔들어요. 이제는 안 속아. 근데, 파블로 박사가 총을 탁 들고, 응? 땡! 치니까, 걔가 어떻게 했게? 웃기지 말라 이거야. 나를 뭘로 보느냐 이거지. 나를 개 취급하지 말라. 이게 그때부터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지. 이게 이제 슬픈. 그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랑을 끊기고, 그러면서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우리 세포의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게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요. 조건 반사적으로. 그래서, 거꾸로 유전자가 켜지는 것도 순식간에 켜질 수 있고, 꺼지는 것도 뭐예요? 그냥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그래서 저도 그런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건 이제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즉각적인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우리 유전자가 그 뜻에 의하여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조건 반사 실험도 이제 과학적 이제 그런 실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 모양. 자, 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가 직접적으로 작용할까? 그거는 전자파입니다. 이 유전자도 이 어떤 유전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반응하는 주파수가 달라요. 그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별로 좋지 않은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핸드폰 조금만 통화를 오래 하면 뭐예요?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전자파가 맹렬하게 나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핸드폰은 그 전자파가, 나쁜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 긴 통화를 하면서 귀에 밀착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 한 뼘 통화라고 그러잖아. 한 뼘쯤은 거리를 둬야 돼. 왜? 거리가,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팍팍 그 약화돼요. 영향력이 약화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건 확실한,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하면 그 강력한 전자파가 이 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뇌 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요. 그래가지고 뇌 건강한 정상적인 뇌세포가 뇌종양세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엑스레이를 많이 쪼여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엑스레이도 결국은 뭐게? 전자파예요. 다 전자파야. 엑스광선도 전자파,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 다 같은 전자파인데 뭐가 달라? 주파수와 파장이 달라서 그 명칭을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는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냥 통과하는 거지. 그러나 이 가시광선 이런 거는 통과를 못해서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가시광선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해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가시광선 중에도 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보가 되면, 이게 이제 자색이라 그러잖아요. 보가 되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광선 중에서는 에너지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 자색, 보라색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광선을 뭐라 불러? 자외선. 자색, 보라색을 지나가서 보라색 바깥에 있는 자외선이다. 그거는 그때부터는 뭐요? X광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잡티를 만드는 게 자외선이다. 왜? 이게 이제 너무 세니까 자외선이 들어오면 그 세포들은 너무 센 에너지가 센 광선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X광선은 질색이지 우리 세포들은. 그래서 여러분 방사선 치료 받으면 피부가 다 타요.
타고 그다음에 이 광선이 더 깊이 들어가지고 이 표면이 아닌데 더 깊은 곳에 엉뚱한 부작용이 생기는 수가 많아. 그리고 그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주로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후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참 그거는 가능하면 피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 전자파다. 그럼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 전류가 흐르면 전자파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안에도 전류가 흐른다는 말입니까? 흘러요. 살아있는 사람 몸 안에서는 다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 전기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 심장도 안 뛰어. 아무것도 작동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다 전기로 조절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전자파,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바이오 electromagnetic wave라고 불러요. 생체. 그 생체 전자파가 있어. 자, 파 그러면 파동 그러면 뭐예요? 이런 파동이 있어. 근데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가 흐르면 여러분 유전자는 참 좋아해. 그런데 이제 나쁜 파가 흐를 수 있어. 나쁜 파가 흐르면 이게 주파수가 더 빨라져요. 빨라지면서 파동이 부드럽지가 않아. 파동이 삐죽삐죽. 그래서 여러분, 제발 짜증을 내면 안 돼. 짜증 내면 내가 내 생체 전자파를 넣어요. 완전히 삐죽삐죽하게 돼. 내 유전자를 망쳐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경질 날 일이 생겨도 제발 뭐예요? 좀 짜증내지 좀. 빨리 웃어 넘기려고 빨리 노력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짜증 낼 일도 아닌데 뭐예요? 짜증을 많이 내면 이거는 특히 여러분이 이게 암 투병 중에 있을 때는 결정적으로 그게 나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면 너희가 친구들어 바보라고 그러든지 쌍놈이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짜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좋은 파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파도도 여러분 잔잔한 파도, 부드러운 파도. 파도도 아름다운 파도가 있어. 그런데 어떤 때는 무슨 파도가 있어? 썩남 파도. 그래서 썩남 파도는 파괴적이에요. 부드러운 파도는 참 부드럽지. 잔잔한 파도. 그래서 우리가 그 호숫가에 앉아서 호숫가의 물결을 참 보면서 물결이 참 잔잔하구나를 느끼면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따라서 잔잔해져.
또 여러분이 예. 이재숙이가 부르는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도 부드럽게 잔잔해져. 그러니까 내가 호수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물결을 보면서 아, 내 마음도 저렇게 호수처럼 잔잔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금방 조금 반사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림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 그러면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내 생체 전자파가 어떻게 전파가 된다고. 여러분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있어도 어떻게? 그래서 말씀,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내가 내 자신의 생체 전자파를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생체 전자파는 온몸에 흐릅니다.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내 파부터 시작해요. 뇌파는 뇌에서 형성되는 거죠. 네. 이 뇌 속으로는 뭐가 들어와요? 뜻이 들어오죠. 생각, 어떤 생각, 어떤 뜻.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내 뇌 속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뇌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뇌파를 잠깐 보면 맨 위에 뇌파는 보기에 막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왜 나빠 보여요? 예, 네, 첫째 너무 급해, 속도가 뭐요? 너무 빨라, 아 그리고 너무 뭐요? 날카로워. 이럴 때는 내 마음 상태도 날카로워지. 이런 상태에 우리의 마음을 까칠하다 그래. 이게 짜증파야 이게. 아 짜증 나 죽겠네. 까칠하.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해. 그 이런 파를 베타파. 그래서 대충 쉬운 말로 우리 말을 하면. 잡념파.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잖아. 그 어떤 순간에는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이게, 이 부드러운 이런 파도 가끔 나타나지만은 주로 아주 날카로운 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제, 이런 부드러운 파도 가끔 있지만 주로 이렇게 그 이제 잡념파 또는 스트레스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파가 이렇게 되면 베타파로 흐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 또는 뉴 스타트 강의를 들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잔잔해지고 평화로워. 이제 그런 파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파를 알파파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알파파가 돼 있을 때 가장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치우치지 않고 내 판단력이 아주 깨끗해. 그래서 내가 최선의 가장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바가 알파파예요. 그리고 가장 집중력이 좋아. 그래서 집중을 다 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여러분의 뇌파가,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이 알파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지배하는 동안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알파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파가 있어요. 시타파라는 거예요. 시타. 시타파는 너무 뭐예요?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늦어요. 슬로우야. 저거는 이제 어떤 때 저런 파가 내내 흐르게 되면 내가 무슨 상태에 들어가면 나냐면 명상. 그 명상 또는 참선 하면 이제 참선에 확 빠지면 내 의식이 별로 작용을 안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참선을 할 때는 뭐 보고 참선을 해요? 벽 보고 합니다. 벽 보고. 면벽 참선이라. 왜 그래요? 눈에 뭐가 보이면 안 되니까 잡념이 자꾸 생기니까. 아시겠죠? 눈에 뭐가 자꾸 보이면. 참선한다고 하는데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 봐요. 참선이고 뭐가 안 돼. 그래서 스님들이 다 두 줄로 양쪽 벽을 향하여 탁 앉아서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대장 스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나무 회초리 탁 들고 딱 보는 거야. 왔다 하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떻게 딱 때려요. 그거야. 예, 뭔가 흐트러져. 어때? 뒤에서 보면 보이는 모양이에요. 잡념이 들어. 팍! 그게 그 강제적이죠. 그럴 때 이제 진짜 참선 속으로, 명상 속으로, 심층 명상이라는 명상이 있죠.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없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무아, 내가 없어진 그런 느낌, 경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희한한 영적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그런 거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타파는 내가 최면술에 딱 걸렸을 때, 최면술에 딱 걸리면 내가 내 생각이 있어 없어? 내 생각 없어요. 그저 소리만 들려. 최면술사의 소리만 들려. 그 사람 하는 말밖에 안 들려. 이제 이런 거는 이런 시타파로 들어가면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어떻게 마비가 돼요. 그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최면술사가 뭐 나와서 쇼를 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자원자 나와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그게 한번 걸려버리면요. 거기에 내가 나중에 너무 이런 상태에 쉽게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해? 내 자신의 조절을 내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상대방, 어떤 영적 그 파워가 센 사람의 지배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판단력을 어떻게 존중해야 돼.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게 델타파. 네네, 파가, 델타파가 되면 이거는 잠이 쏟아지는 거야. 내가 자기 싫어도 어떻게 자야 되는 거야. 나 지금 못 자, 자기 싫어. 지금 운전 중인데 이거 자면 안 돼. 그렇죠? 그래도 자요, 안 자요? 그래도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파,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됐다 그러면 그건 자야 돼. 그러니까 졸음심퇴 내려서 반드시 뭐예요? 자야 된다니까. 한 10분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뇌파를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베타파보다 베타파가 흘러도 우리의 그 판단력이 별로 정확하지 않게 돼. 그런데 이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판단력 자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내가 후회할 짓을 어떻게 하고야 말아. 예. 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예요?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이런 파가 흐를 때가 있어. 그 이제 감마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감마파는 어떤 경우에 생기게?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이 열리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막 응급결에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지배를 받아? 그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야.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뚜껑이 한번 열려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노트북 컴퓨터가 비싸서 이것도 그 당시는 요새는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뭐 되게 막 한 5, 600만 원씩 했어. 그걸 들고 뭐야? 왜 그랬게? 뚜껑이 열렸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해.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을 제가 생생하게 해요. 뚜껑 열려 마로.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뚜껑 열리기로 선택을 했다. 왜 뚜껑 열리기로 선택했게? 우리 마누라 겁줄라고. 눈도 하나 깜빡 안 해. 다시는 컴퓨터. 돈만 날라갔어. 아무 효과도 없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여자들이 가끔 가다 기절하는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기절해 말어. 그건 누구 겁주려고? 남편 겁주려고. 그럼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 앙큼한 존재들이야. 자꾸 상대방을 뭐 하려고 그래? 상대방을 겁주고 제압하려고 그래. 응.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방법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절을 하시려고. 제발 안 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내 자신을 주시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그때 그랬어. 그 자신을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이 뭐게? 어디로부터 오게? 그게 성령께서 말했습니다. 성구야, 네가 그때 뚜껑 열리기로 선택했지. 그때 내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네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네가 뚜껑 열리기로 선택했잖아. 그러면 내가 선택 안 한 걸로. 전염 때문에 내 뚜껑이 열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려면 이제 이런 게 확실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유지해야 된다? 알파파로 유지해야 돼. 그래서 어떤 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자 우리 두 분이 노래 하면 그냥 박수가 뭐예요? 이야 하고 터져요. 이거 조건반사야. 알파파 탁 된 거야. 그러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진선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알 때, 와, 그냥 하나님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유전자를 어떻게, 가능하면 알파파를 만들어서 내 유전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이 아름다운 음악, 이런. 이것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골치 아프고, 막, 아웅다웅, 이거 좀 뭐예요? 그만하자. 정말, 내가, 앞으로의 삶에는, 이런, 알파파로,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유지되도록 살아보자. 그렇게만 살면, 그런 삶 자체가 행복해요. 행복하면서 병 걱정을 안 해도 병은 저절로 따라서 뭐요?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뉴 스타트예요. 다른 거는 뭐 이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비타민 C 메가도수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체 전자파가 이 알파파가 이것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그 비싼 1,000만 원짜리 무슨 뭐 50년근 뭐 해서 아무리 먹어봐야 여기에서 베타파가 흐르는 이상 절대로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알파파로,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예요? 진선미. 예. 그 다음에, 예. 진리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우심.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지. 이런 진선미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우리가 느낌이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잖아. 생체 전자파는 전자파예요.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라 이 말이야. 이 전기 에너지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여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무슨 에너지?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쩜 노래를 저렇게 잘할까? 어쩌면 강의를 저렇게 잘할까? 예. 그렇죠. 그런, 거기서 받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영적,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에너지는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 결정이 돼.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그 다음에, 지배한다예요. 네. 그 원칙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원칙,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없다면, 뉴 스타트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 중에 뭘 좋은 걸, 비싼 걸 먹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그런 거 앞으로 신경 쓰시지 마세요. 말고, 내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속에 가능한 한, 뭐예요?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뜻에는 진선미, 진실의 뜻도 있고, 선한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아름다운 뜻도 있어. 그래서 이 진선미가 함께 있는 뜻을 뭐라 불러? 사랑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반대쪽, 이 진선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일컬어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는 거야. 생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데 이쪽에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뜻이 있어. 반대편에 들어올 수 있는 뭐예요? 거짓. 거짓말. 그 다음에 뭐 악한 말. 그 다음에 뭐, 미가 아니고 뭐예요? 더러워. 그래서 우린 뭐예요? 더러워 죽겠네. 그 더러운 놈의 새끼. 생각만 해도 뭐예요? 구역질이 날라 그래. 생체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에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우리에게 뭐예요? 죽음이 되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 생명이 되는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를 죽이는 영적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온다? 그것이 마귀, 사단, 뭐 악령, 영적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다. 너무너무, 네. 너무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 사기를 왕창 당하면 여러분 기가 막혀, 안 막혀? 기절해, 안 해? 그때는 기절할까 말까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악한 그 영적 에너지가 나를 덮치면 나도 모르게 기절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에너지지. 그래서 우리 뇌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항상 뭐예요? 생명적 영적 에너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망적, 나를 죽이는 영적 에너지. 이 두 에너지에 대한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나는 이쪽이야. 생명적이야. 나는 그래도 진선미를 선택하고, 그래도 용서할 거야. 사랑을 선택. 그 선택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도와주세요. 내 선택을 애매모호하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나는 생명적으로 나는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살 거야. 그게 이제 뉴 스타트의 핵심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네, 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생기를 충분히 잘 못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 이를 받아들여서, 즉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야. 받아들일 때 내 유전자가 회복된다. 네. 그리고 내 자신도 행복하게 안 하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행복을 가능하면 이 행복을 유지하려고. 네. 내가 정말 그 선택을 하려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게 다 악령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활동이에요. 그 결국 우리는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이 세상에 뭐가 좋다. 그런 거 말고, 결국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적인 영적 에너지. 그것만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 일편단심이 절대로 무너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